그 6.25 사변 때 서울대학교가 저 부산가에 있었어. 그래서 형님한테 가서 내가 이제 특별 강의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저보고 왜 왔냐 그래요. 형님 내가 사범병 중에 입학을 했는데 낙제 점수를 받았어요. 그렇게 당연하지. 네가 뭐 배운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원래 우리 집이 수학에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수학을 알려줄게. 근데 수학에 대수하고 기하가 있는데 대수는 그냥 암산하는 거, 그건 머리가 아니고 기하라는 게 그게 수학의 논리 전개고 탐구기를 둔다는 거예요. 그 내보고 이제 기하 문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아침에 출근하실 적에 내한테 와가 기하 문제를 다몇 문제를 놔두고 가요. 열 문제를 하면 내가 열심히 푸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금방 풀리고 어떤 문제는 잘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달 동안에 한300문제를 풀고 왔어. 근데요, 한달 지나니까 논리 전개, 그 기하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2학기에 딱 복학, 다니는데 2학년, 1학년, 2학기, 2학년 내가 3학년 때는요, 소문이 나기를, 아, 기하는 김연 길이가 제일 잘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내가 서울 한번 구경을 못해서, 그래서 서울 구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동에서 있다가 제일 처음으로 내가 서울 사대 부속고등학교에 시험 치러봤어요. 다행히 시험 붙었어. 시험 붙었는데 우리 집에요. 하도 선비집이 돼서 서울에 갈수 있는 친척도 없고 뭐 이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침 그 지금은 장충고등학교인데 그때 고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마을로 이렇게 만나서 장가를 왔어요. 근데 그한테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고개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관리실이 있대. 관리실에 있는데 그 관리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취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 가서 그 교장 선생님께서 그 바닥이 재면 바닥인데 어떻게 자하거든. 아니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야전 침대 사가지고 그 자취하면 돼요.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 내가 거기서요 자취를 했습니다. 재면 바닥에서. 그때 내 꿈이 뭐냐면 나는 언젠가는 미 항공 우주 관리국에 갔다. 지금 나사 아닙니까? 꿈이랬어. 왜냐하면 거기가 비행기를 제일 잘 만들거든요. 그 대학을 가는데 어느 대학 가느냐? 어느 과를 가냐? 어느 대학이나 어느 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저 비행기를 제일 만들다 그러면은 항공과가 더 맞더라고요. 그래, 항공과가 더 간다니까 형님이 있다가 야, 항공과는 비행기를 설계하는 데고 비행기를 만든다면 재료가 좋아야 된대. 그래서 내가 금속 재료공학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울공대 금속 재료공학과를 금속과를 가게 된 거예요. 대학 졸업 맞고 그 다음에는 군대 갔다가 유학을 가는데 미국에 수많은 3,500개 대학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 나는 대학의 뭐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미국에서 가서 석사하고 박사학위하고 미 항공 우주 관리국에 갈라 그러면은 나사에서 필요한 연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 뉴욕에 있는 RPI 공대가 미국 최초의 공과대학인데 거기에 유명한 교수함들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그분한테 가서 하게 되면 나사에 가는 연구를 할수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그분한테 편지를 냈어. 내가 미 항공 우주국에 갈 목적이 있는데 당신이 하고 있는 연구에 내가 좀 같이 참여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한 6번 썼어. 그 나중에 편지가 네가 그렇게 오고 싶으면은 좀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연구 프로포자를 미 국방서에다 내놨는데 거기에 연구비가 나오게 되면 나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분이 연락이 왔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시작을 했는데 교수님이 자기가 하는 이 연구의 프로젝트가 지금은 저 제트 엔진에 쓰이는 터빈 블레이드를 만드는데 그 터빈 블레이드가 1200도가 넘으면 물렁물렁해진대. 그보다가 더 올라가는 특수 신소재를 만드는 게내 박사의 논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아이디어가 없대. 기가 막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것이 이미 있는 거를 수행하는 게 박사학위의 진정한 논문이 아니에요. 박사학위는 없던 거를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거기서 정말 한 1년 동안에 참
노력하고 또 탐구하고 해가 하나 아이디어가 나와서 딱 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받고 내가 가장 가고 싶은 연구소가 나사 아닙니까? 그 지도교수 보고서 내가 지금 나사에 갈라간다 하긴 해. 나사는 미국 시민권이 아니면 안 된대. 넌 지금 영주권도 없고 한국 시민인데 어떻게 가려 그러냐. 그렇지만 자기가 친구 잘 아는 사람이 나사의 디렉터래. 그분한테 내가 하는 그 연구가 그렇게 아주 나사에 필요한 연구래. 그분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너가 알아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다시 이제 저를 잘 준비해가지고 미국 금속학회가 발표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때 미국에 나사의 디렉터가 온 거예요. 근데 박사학위를 다 듣더만은 I'm very interested in 내 연구가 아주 흥미있다는 거예요. 그 내보고요 나사에 얘기 연구할 의사가 있냐? Of course 내가 그랬지 뭐 내가 물론 그 하기는 아 그러면은 근데 하나 문제가 있다. 너는 지금 미국 시민도 아니고 영주권도 없고 너 진원조회 다 해봐가지고 이게 통과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6개월 기다라는 게 6개월 기다린 다음에 통지가 왔더라고요. 나사에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 보세요. 제가 태어난 곳이 경상북도 안동군 기라면 지레동. 장춘호 못 봤어. 하늘 비행기를 먼저 본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잘 만들어 보겠다. 꿈이 있었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내가 공부를 했어. 나는요, 공부를 뭐 1등을 해본 일이 없어. 그죠? 왜냐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걸 맨날 뭐 10등, 15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다 준비해가 미국 유학 갈 적에 내가 학교 이름 뭐간 것이 아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대학을 가야 돼.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결국에 25년 뒤에 미 항공우주관리국에 가게 된 거예요. 나는 요즘에 우리 젊은들한테 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뭐냐? 어느 대학 가요? 그게 꿈이야. 사실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앞으로 뭘 하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대학 입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학을 해서 나중에 졸업을 해가지고 내가 과연 나를 통해서 얼마나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느냐. 내가 사회에 얼마나 유익했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난 우리의 젊은이들이요, 요즘에 우리 가치관이 별로 없어. 가치관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결국에 돈벌이 많이 한다.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목적을 이룬 한 단계지만은 그걸 이룬 다음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육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업과 학교는 목적이 달라. 기업은요, 이 시점에 이익을 많이